사회혁신 11일 통합성과 공유회 워킹홀팀의 발표를 맡은 팀장 박정숙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팀 소개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명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문, 공대, 경상, 이런 다양한 학과들이 모여서 융합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젝트 소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에 집중하였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에 나타나는 척도인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에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러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정신과 의사들의 다양한 해결책에 참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심리적 방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일주일에 150분 빠르게 걷기, 다양한 운동, 독서, 전화통화 등의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이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산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단톡방 운영으로 소속감을 확보하고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대효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산책 프로그램을 통해 앞서 말한 심리적 방역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코로나19 달라진 삶에 따른 개인의 행동 양식 변화라는 주제로 총 166명의 응답자가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정신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 모두 만족도가 감소하였고, 또한 공통적인 질문인 신체적 활동량과 정신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 또한 존재한다는 설문 결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워킹홀릭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스트레스 기기를 측정하고 일주일에 3회 이상 걷기 운동을 실시하고, 공식 인스타그램에 교회 및 교내 산책 코스를 업로드하고 참여 동료를 위한 이벤트 또한 실시했습니다. 이제 한 달간의 운동을 스트레스 기기 재측정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했고, 그에 따른 결과와 비교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시한 스트레스 측정 사진입니다. 왼편에 같은 이제 학생의 측정 사진처럼 측정을 실시하였고, 오른쪽에 나온 이 사진은 이제 그에 따른 스트레스 측정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가장 아래에 있는 이제 평균 치를 보시면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타낸 SNS 활동입니다. 저희는 공식 계정을 통해 이렇게 다양한 테마를 가진 산책 코스들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저희는 사람들의 활동량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때 저희가 1주차별, 4주차까지 각 다양한 미션들을 제공하였고, 이런 미션들의 달성률과 이런 달성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자문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고,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전문적인 의견을 통해 워킹 위크라는 마지막 4주차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워킹 위크 포스터입니다. 저희는 이제 참가자들 전원, 저희가 만든 단체 티를 입고 이제 걷는 모습을 인증샷을 하고, 한 주간 가장 많이 걷는 6인을 선정하여 상품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티셔츠를 입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참여해 주었습니다. 걷기 성계를 보면 워킹 위크 때 1등이 약 7만 6천 보,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 전체에서 4주간 33만 보를 걷는 대대적인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때 33만 보는 약 200km를 뜻합니다. 저희 또한 이런 워킹 위크 시상식 또한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참가자들이 한 달간의 프로젝트를 마친 스스로를 독려하고 타 참가자들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오프라인 회의식을 만들어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심사 계획과 소요 예산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이런 시상식에 참여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가운데 보이는 이런 3명의 학생이 총 1등, 2등, 3등의 수상자입니다.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블루 개선 프로젝트를 발의하고 워킹홀릭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에브리타임 어플을 통해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참가자 단톡방 또한 관리하였습니다. 이제 SNS 계정을 관리해서 산책 코스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 또한 실시하였고, 이때 워킹위크 프로젝트를 보완하여 워킹위크 폐회식 및 시상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참가자 설문 및 후기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뽑은 이제 설문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프로젝트 참여 후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는 질문에 이제 코로나 우울감을 주제로 진행을 해서 그런지 프로젝트 후에 모습을 돌이켜보니 코로나 우울감이 해결됐다는 느낌 또한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참여 소감에 이제 다양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좋았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신체적 활동량과 정신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는 존재하고, 걷기 운동을 통해 신체적 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코로나 분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든 워킹홀릭 프로그램을 참가한 교내 학우들은 코로나 분류를 극복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분류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다양한 이제 신체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만들고 개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